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개고기 먹방을 찍어보겠다. 오늘은 무침편이야, 무침편. 어? 밖에는 지금 축제라고, 축제.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서 족발도 팔고 문어도 팔고 불쌍한 족발 돼지, 어? 그리고 이제 불쌍한 귀엽자 돼지가 또 말도 잘 들어. 똑똑해 걔가. 개가 똑똑해 지능, 아니 똑똑해 지능이 돼지가, 돼지. 그리고 문어도 똑똑해, 똑똑하잖아. 문어도 지능이 똑똑해요, 문어가. 근데 문어와 개를, 문어와 개를 먹고, 삶아 먹고 진짜.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이제 우리 또 뭐야, 거기 참치를 막 잡아먹어. 어? 이 바다에서 노는 이 물고기 참치를 잡아먹고, 심지어는 막 회를 뜨고 포를 뜨고 막 그러는데 난 너무 싫어. 어? 그리고 금붕어를 막 끌치로 막 뜨잖아. 금붕어 조금 불쌍한 우리 금붕어, 우리 어? 우리 애기 금붕어를 또 뜨더라고. 뜰채로 이 개 같은 거. 어? 막 문어도 지능이 높아, 개보다도 문어가. 문어 뭐 이런 거 진짜. 그다음에 그 불쌍하지, 귀엽고 멋있는 문어라고 이제 우리. 어? 족발도 막 돼지도 막 잡아먹고 이러는데 야만적인 행동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심지어 통닭도 닭 튀기고 토막 내고 뭐 닭발 먹고 닭 날개 먹고 이러는데 나는 못 참어. 이제는 나는 개고기를 내가 먹을 거야. 나는 응? 난 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개한테 물려봤거든. 그래서 난 개가 싫어. 난 되게 싫어 개가. 개가 우리 엄마를 물었다고. 우리 엄마 엉덩이를 물었어요. 허벅지인 거 엉덩이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가 난 불쌍해.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이 오늘 간판이 바뀌었어요. 영남 보신탕인데 여기에 이제 영남이란 말만 냅두고 남은 자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자를 다 지워야 돼. 뭐 보자 쓰면 안 되나 봐. 보수 뭐 이래도 안 되나 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식당에 이제 간판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원조 영남, 그러니까 조영남이 돼버렸어. 화개장터도 아니고. 어? 오늘 내병이면을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 밥도둑. 오늘 여기 무침을 한번 먹어보겠다 오늘. 응? 양도 이제 줄었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제. 뭐 뱀도 불쌍해. 뭐 지랄병하고 뱀도 불쌍했고, 뱀도 이제 한번 뱀이 개를 물어 뜯어야 이제 아이고야. 뱀을 잡아줘요, 그러겠지? 개짓을 줄여야 돼. 뱀한테 안 물려본, 개한테 안 물려본 새끼들이 말해, 개가 불쌍해요. 우리 엄마는 개한테 물렸구만, 씨. 응? 난 개가 더 싫어. 참치에도 먹고, 통닭 토막 내서 막, 무슨 유영철이냐? 닭 토막 내서 먹고, 막, 닭 날개 먹고, 닭, 어? 이씨. 좌빨 정부 들어서 개 못 먹게 하고 지랄들이야, 이씨. 난 닭 먹기 싫어. 닭 참치 먹지 마, 제발. 참치를 세상에 뼈째 발라 먹고, 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오늘 이거 먹어볼게, 이거. 막걸리에다가. 쌈장을. 양념장을. 그래서. 들깨 먹어야지. 들깨는 들깨에다가 먹어야 돼. 밥도둑이지. 응? 이 좌빨 새끼들 말이야. 어? 왜? 스테이크 먹고 싶냐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개고기는 싫어요 족발. 개고기는 싫어요 참치. 왜 개고기는 싫어요? 통닭은 못 참겠지 새끼들아. 죽여 이씨. 응? 야 이씨 개를 튀겨 죽였냐 지금? 앞으로 이제 보신탕 뭐 이런 말 쓰면 이제 벌금 냅니다. 쓰면 안 돼요. 근데 뭐 멍멍탕도 아니고 보신탕인데, 보신탕이면은 솔직히 뭐 수어탕도 보신탕이고 삼계탕도 보신탕이니까 다 보신하는 거 아닌가? 응? 뭐 개탕도 아닌데 왜 못쓰게 하는 거지? 응? 좀 적어주면서 뱀탕 이런 거 왜 안 만드는 거야? 나는
뱀탕을 먹어봤는데 거의 정력까지. 나는 정력까지 뱀탕을 먹어봤는데 정력가야 그냥. 되게 좋아. 아, 남아도라 힘이 그냥. 어휴, 야, 개 키워도 먹는 거야 개는 새끼들아. 왜 인마 처먹으면 혼자 처먹지 남보고 처먹지 말라고 그러냐? 좌돔 새끼들, 어? 이거 먹는다고 무슨 뭐 이거 먹는다고 무슨 야만이래 이 미친 새끼들이. 나는 통닭이 불쌍해. 난 참치 통닭 안 먹을 거야. 아, 참치 불쌍. 문어도 불쌍해. 야, 문어를 어떻게 먹냐? 야, 얘, 야, 문어 엄청 불쌍하던데. 응? 니들 좌좀 논리대로라면은, 어? 니들 한번 걔한테 물려봐야 돼, 이 좌좀 새끼들, 어? 눈앞에서 씨, 어? 황소만, 송아지만한 개가 10마리가 와봐라. 그래도 니들이 개 싫어하나 보자, 어, 새끼들아. 개 무서, 개 좋아하나 보자, 응? 또라이 새끼들.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씨. 응? 고양이도 그래. 고양이가 많으면 또 자연적으로 이제 비둘기 없어지겠지? 근데 고양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차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어? 차들 밟고 댕기고 고급차 막 응? 보닛 안에 들어가 있고 씨. 그 막 그러면 차다 망가지는 거야,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고양이가 좋으면 집에다가 10마리, 100마리 키워, 이 새끼들아. 왜 자꾸 안 키울 거면서 남 보고 그래? 개가 불쌍해요, 고양이가 불쌍해요, 씨. 비둘기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다. 응? 막걸리. 내일도 노는 날이야, 이 개 같은 거. 아? 노는 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진짜. 아. 그거 올 건데, 응? 응? 그것도 적다고 노음나 늘달라면 되겠니? 나라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주 올금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아. 주 올금 때문에 이미 망했어, 우리나라는. 주 올금 말 때부터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어, 이 나라는. 자원도 없는데 노는 날 즐기고 지랄이냐, 씨. 오늘 축제하는 날 뭐 진짜 닭고기, 문어, 막 돼지고기 다 나왔는데 오늘 여기다가 만약에 이 개고기까지도 축제에 거기다 막 진열하고 팔면은 진짜 어? 어떨까 분위기가? 골 때리겠는데? 어? 그럼 안 되겠지만. 강아지 유모차가 얼마인데 한가? 100만원에 100만원 미쳤어. 밖을 걸어 하나가 130만원 주고 산대. 강아지 유모차가 아니라 야, 나 씨 한 달에 아까씨 그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 유모차? 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염색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이 개맛도 못한다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미치겠어. 아니 밖으로 한 번에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있는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야. 우리 형이 우리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 채집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보내야 되니까 못 보내야 되네. 개를 키우면서? 야 우리 아버지 야 개를 없애.
아, 내 아는 사람은 부모한테 개맛도 넣는다 그러잖아. 아니 그런데 진짜 현실이야 지금. 아주머니, 내 아는 사람은 부모한테 대들면서 개한테는 또 사랑을 베풀어요 또. 그래, 내 사랑이라고 해서 내 사랑. 내 사랑. 아니 근데 난 아니 그냥 이 개를 저 나가서 팔면 난리 난다니까. 저 나가서 팔았다가는 난리 난다니까요. 얘는 내 마음대로 자주 유지할 수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버지 그 신생아를 보는 거야. 깐다 애기 때문에. 그치. 강아지도 일찍 애를 아니 좀 자식한테 이쁜 짓거리 해. 이쁜 짓거리 하는데 뭐라 보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고 앉지 모르는데 걔도 나는 제일 싫어하면 왜 우리 딸내미가 그거 깨가지고 그 알라스 시켰었거든. 죽을 때가 싫은 15년 전에 알라스 시켰는데 그때도 뭐 8만 원씩 받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몇 백만 원이래. 내가 걔 수익이었던 수익. 내가 80년 살아도 괜찮은데 50년만 살아도 괜찮은데 20년을 못 사니까 먼저 보내는 애들이 더 많아. 걔 수술비도 장난 아니더라고. 수술비. 걔 수술비. 400만 원 나오는데 신발 사온 거 400만 원. 안 되니까 돈 안 먹어야 되지. 근데 경병하고 기본은 10원 이용해야 되지. 산책 시켜야 되지. 누가 산책 시켜 맨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한 명도 없는데. 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생 지금. 그 장식품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 체육부 라디오 대통령 나오거든. 야 체육부도 이거 특별히 더 장관을 자기도 몰랐대. 살고 있었는데 내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나이가 이제 18년 되니까 70대 80대라니까 강아지가 그래갖고 여기 관절에 나갔대. 수술을 했는데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겠대. 그래서 유모차 하나 사러 갔대. 대학교로 걔 못 먹게 한 건 문재인 때부터 못 먹게 하지 않았나? 축제할 때만 계곡을 내다 팔았으면 아마 맞아 죽 돌팔매 맞았을 거. 돌팔매. 어? 참치나 뭐 참치 닭은 괜찮아요. 참치 닭은 문어는 먹고 싶고요. 나는 개는 먹으면 안 돼요. 이 또라이 새끼들.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좆된 거 아닌가? 개를 먹던 말던 씨 지랄들이야. 몸이 화하면 먹는 거지. 씨. 내가 빈혈이 있는데 먹으면 안 돼? 새끼들 말이야. 그냥 빈혈이 있다고. 보신탕 써놨다고 세상에. 응? 보자 만들어 가면 지랄이야. 이게 보자에 민감한 거야, 그렇지? 보신탕 쓰면 안 된다네. 그냥 이 집이 골 때려. 원 조영남이야. 무슨 화개장터도 아니고 씨. 또 비우고 지랄이네. 제대로 온다 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면은 진짜 씨. 개고기 표 얻으려고 씨발 진짜. 아 개큐 애들 표 얻으려고 씨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아주머니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요? 개고기 개 키우는 사람들 표 얻어오려고 이지랄한 거라니까? 안 죽어 이 새끼들아. 먹어 그냥 또라이 새끼들아.
개고기 표 얻으려고 그런 거야. 문제인데 개 키운다고 또라이 새끼가 표 얻으려고 지랄들이야. 씨. 걔한테 물려봐야 돼, 또라이 새끼들. 내가 뭐 이거 걔 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먹는데 왜 지랄들이야? 빈혈 있어서 먹는 건데. 응? 소도 먹지 말고 다 먹지 마야지. 밖에 그러니까 막 불쌍한 문어를 먹고 있더라고. 문어. 그 문어를 왜 먹어? 불쌍한데. 응? 닭고기도 먹고 있지. 지랄들이야. 닭고기 먹지 마. 불쌍하니까. 축제는 망했네. 비가 와갖고. 우리 성렬이 형이 그랬어요. 성렬이 형이 개고기 먹고 안 먹고는 자유다. 근데 난 그거야. 나도 개를 키우지만 남보고 먹지 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싫으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주머니, 만약에 아주머니 앞에 송아지만한 개들이 막 달려면 아주머니 어떻고, 열 마리가? 그거 먹어야 돼. 아니 뭐 아주머니 여기 뭐 치와 시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상놈은 상년의 새끼들이 누군지 알아요? 개 크다 버린놈들 다 나쁜놈들이야. 걔 상년의 새끼들. 그리고 뭐 위생적이지 않다는데, 아니 이 집 위생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거 저 개 키우는데. 아니 근데 물어볼게. 개를 모란장에서 파는 거는 왜 불법이고, 왜 여기 개 파는 정식적인 거기서 파는 건 왜 합법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 안 똑같아. 다 똑같아. 아직 못 하게 하잖아. 아, 그 알겠는데 내 얘기는 도축장을 죽이잖아. 아, 내 얘기야. 그 말고 개를 허가정서 파는 거 있잖아요. 허가에서 파는 개를 파는 곳 있잖아. 개 고기 말고 개를 키우는 개를 파는 곳 있잖아. 개를 팔잖아요. 예, 개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기 모란장 말고 개를 이쁜 개를 파는 곳 있잖아.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왜 성남에서 파는 건 불법이고 왜 분양하는 것도 웃긴 게 애미가 개를 낳으면 개를 분양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것도 다 이상하던데. 이상하죠? 그것도 웃긴 거야. 아니 개고기 있잖아요. 내가 저기 있어요. 빈혈. 제가 피를 많이 쏟아냈어요. 초등학교 때 피를 거의 절반 쏟아냈고 내가 먹는 거야 이거. 아, 의사래. 의사가 몸이 안 좋으면 처먹으래. 의사가 처먹으래. 근데 지금 문제가 네. 자, 그 독점을 위생적으로 하겠다. 아니 아주머니, 위생으로 해도 또 대모한테가 그놈들이 위생으로 해도. 아까 나는 문어, 난 문어 낙지도 불쌍해. 다 불쌍해 나는 문어도 불쌍해. 닭도 불쌍하고 닭은 토막을 내잖아. 유영철이야? 그러면 그 아주머니도 끝나네 같이. 아니지. 얘를 대주라는 나는 장사도 하지. 독점을 죽이기 때문에 독점을 죽여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독점만 지금 우리 독점이 7번이라고. 사모님 죄송한데 무슨 문제예요? 예. 몇 판 만나요? 네 맛있어요. 아니 개를 키우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남보고 처먹지 말하면 잡된 거라니까요. 나는 저 나니까 막 와 문어를 막 죽여. 와 문어 불쌍해. 문어 금붕어 되게 불쌍해. 난 되게 불쌍해 사람들 진짜. 그 우린 사람이니까 왜 지랄지랄 개고기 먹든 말든. 매운탕끓이면 맛있어요. 예? 네? 금붕어는 매운탕끓이면 맛있다고.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난 개고기가 불쌍하면 금붕어도 불쌍하다고요. 다 불쌍한 거야 그냥. 다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개한테 물려봐야 정찰이지 미친 새끼들이 진짜. 말고기 먹는 거 사장님, 개티수는 줄여야 돼. 개티수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줄여야 돼. 개티수는 너무 키우면 아니, 너무 많아. 개티수 많아. 도축장을 줄여. 아니 뱀도 먹지 말래. 뱀 먹어야 되는데 뱀 먹지 말래. 뱀이 어마어마하대. 뱀이. 축제 도축장 없애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개 주인이야, 개 잡는 사람이야. 여기 조자를 못 이기지 마.
어디 부산 아니야? 부산에. 아 훈촌 거 보면 참 없다니까. 이게 안 걸어. 내가 부산아. 아니 훈촌에서 주차장 있었어. 그런데 그 잡아봤는데 그런데 시민단체 신고해가지고 시민단체 걔네들이 문제야. 월급을 때려봐. 아니 그거 말고 난 저 부산에 통닭 부자 통닭. 나 통닭 슬퍼. 통닭 먹지 말자 데모해야지 씨발. 아니 스테이크 먹는 새끼가 개고기 욕을 하니까 개새끼가 스테이크도 먹지 마 이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사이코 새끼들이지. 근데 아주머니 흑염소가 이 맛, 딱 이 맛이야. 흑염소가 개고기 맛이야. 흑염소 하면 흑염소 괜찮아. 흑염소 비싸 똑같은 데 똑같이 비싸. 겁나 비싸. 못 먹어 알아요? 엄청 비싸요 그거. 장난 아니고 10만원이야 10만원. 18? 아니 난 그거야. 먹기 싫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남보고 먹지 말라고 지랄이래 또라이 새끼들이.